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D28 썬버스트 모델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마틴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델이 있죠. 바로 D28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D28은 명성에 걸맞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기타 역시 D28 모델입니다. 상판 스프루스, 축구판 인디언 로즈우드로 만들어진 드레드넛 바디의 기타고요. 이 너트와 새들은 본 재질, 그리고 이 너트폭은 1과 4분의 3인치, 44.5mm의 너트폭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판과 이 브릿지는 에보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이 넥 쉐입은 모디파이드 로우오버, 마틴의 스탠다드 라인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얇은 느낌의 이 넥 쉐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테이퍼, 보통 벌어지는 각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로 제작이 된 기타죠. 현재 스탠다드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는 드레드넛 바디 모델들은 모두 포워드 시프트 X브레이스로 제작이 되고 있죠. 이 X브레이스의 위치가 기존보다 좀 더 앞쪽, 사운드 홀 쪽에 가깝게 전진해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데, 이렇게 포워드 시프트가 되면서 더욱더 이 성량이 커진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. 또한 D28은 이 뼈대들이 날렵하게 깎이지 않은 논스켈롭, 쉽게 표현하자면 좀 통뼈에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제작된 기타인데요. 이로 인해서 굉장히 우렁차고 되게 마초적인 느낌의 사운드가 잘 표현이 되는 기타입니다. 특히 스프루스와 로즈우드의 조합의 영향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소리가 좀 더 저음에 치우친 느낌, 기름지고 배음이 잘 느껴지는, 그래서 딱 쳤을 때 비교적 화려한 느낌의 사운드가 나는 게 이 D28의 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D28과 이 모델은 조금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것은 바로 이 상판에 적용된 썬버스트 색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D28은 목재의 결이 그대로 보여지는 클리어한 형태의 상판이 적용됐다고 할 수 있어요. 물론 그 위에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 있어서 오래 사용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더 진한 느낌의 노란빛을 볼 수가 있는데, 이 기타는 그것과는 다르게 썬버스트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진중한 느낌, 그리고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외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볼 때 D28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사운드, 거기에 걸맞는 외관을 잘 표현한 그러한 기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여러 개의 D28이 있어도 한눈에 딱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외관.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되게 화려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튀어 보인다라기보다 아주 진중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멋진 색감을 가진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뒤이어 나올 마틴 D28 썬버스트 모델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모델을 직접 통기타 이야기에서 눈으로 귀로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